아니요. 나 남영주 살인미수야. 사람들은 다 내 미소에 찬사를 보내구나. 형,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, 형! 나 너 처음 보자마자 송기정 선수인 줄 알았어. 꽃미남이에요. 왜 꽃을 왜 딴 거야? 꽃미남이니까 꽃 달고 있죠. 뭐 하는 거야? 어? 다리 풀어. 안녕하세요. 이게 무슨 화초야? 아니 화초 아니야? 우리 꽃미남이야. 뭐라고? 우리 꽃미남이라고. 내 옷을 누가 입고 갔나 했더니 너였구나. 와 정말 촌스럽다. 정말 촌스러워. 이 정도 입어줘야지. 와 정말 못받겠다. 아 도련님 연락하고. 이 정도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아니 도련님 저기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니 너 나온 거야? 네 반갑습니다. 아, 선생님은 뭐? 안녕하세요. 국적이 어디세요? 안녕하세요. 하바나에서 왔습니다. 하바나에서 그래 약간 쿠바에서 온 느낌이 나요. 아 그렇죠. 아, 아니 이건 여기 큰 거리 있으신가 봐요. 네 운명하게 또 아 여기가 야, 누가 제일 잘생겼다.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. 이거 미남이야. 제가 자, 한 잔씩 해요. 오자마자. 그래, 한 잔씩 해. 너 왜 이렇게 요즘 한 잔 하는 거야? 야, 검색어 1위 떴더라. 홍기호 정진은. 그래? 아, 그래? 그래. 1위! 궁금한 건지 내 친구들. 아, 지효야. 어? 내 전부를 그대에게 줄 것이오. 공화형제의 화랑 유신, 공주님의 화랑이 될 것입니다. 아, 야, 아 수현 씨구나, 수현 씨야. 아, 우리 왜 오늘 이러구나. 야, 실물 훨씬 낫네. 아, 이거 얼굴 더 작아진 것 같아. 일로 와, 일로 와요. 아, 오랜만이에요. 아, 저 일로 와, 일로 와. 오늘은 전설적인 동네 꽃미남들이 다 모인 만큼. 네. 오늘의 미션은 꽃미남. 총 세 팀으로 나눠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요. 각 종목을 선고할 때마다 숫자 카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 숫자 카드는 최종 종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쓰일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우승한 팀은 특별히 최고의 꽃미남이라는 명예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어디야? 일산 Y수련원 잔디밭으로 이동하시오. 야 이거 잔디밭 보니까 또 체육대회 하면 잔디밭이죠. 오늘 무지하게 렛츠고구나. 형 수현이가 몇 살이냐 진짜 올해? 올해 이제 26. 아 수현이 26. 대로님이 처음 할 때 26. 너 처음부터 같이 했니? 물어보는 거야. 아 미안하다. 아 처음부터 같이 했네 광수. 그래. 사실 제가 말 편하게. 에이 아니지. 아직은 그런 편하게 할 때가 아니 수현이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지금. 그런데 왜 그랬지? 아니 만난 지 얼마 됐다고. 내 사이를. 아니 그게 아니고. 관계를 왜 아니 너 그때 수현이 본 건 처음이고 그게 이번에 두 번째지. 아 혹시 나 좋아해요? 질투를 하는 것 같은데?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. 광수야 오해하면 알고 들어. 그 스타트 안 좋단 말이야.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